작품을 소개하게 된 계기는 뭐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신 생각이겠지만 일단 원작 영화가 워낙 재미있었기 때문에 작품이 연극화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네, 역시나 원작 혹은 원작과 동일하거나 원작을 뛰어넘는 연극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저없이 작품을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작품 내용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저희가 생각할 때 물론 이 작품은 윌과 비올라의 사랑 얘기이지만 사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꿈을 쫓는 자들의 이야기이거든요. 그리고 그 꿈이라는 것이 연극을 만들고 무대 위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의 진심어린 꿈이고 그리고 고군분투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동료들도 그렇고 이 스태프들 역시도 이 작품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윌은 당시에 영감을 잃어가죠. 영감을 잃어가지만 결국은 비올라의 사랑을 통해서 뮤즈 비올라를 받아들이면서 위대한 셰익스피어가 되어가는 과정, 그 꿈을 그리고 있고 저기 계신 그 페니맨 두 분 같은 경우는 공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돈놀이하는 고리대금 업자예요. 그 고리대금 업자들이 배우들을 만나게 되면서 작가를 만나게 되면서 배우의 꿈을 꾸고 마지막 장면에 보면 한 줄의 대사이지만 그 한 줄의 대사를 위해서 온몸을 바쳐서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비올라 역시 당시에는 여자의 몸으로서 무대 위에 서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몸으로서 결국은 배우가 되어서 꿈을 이루게 되는 그리고 많은 등장인물이 나와요. 말더듬이 양복쟁이 그리고 뭐 술집의 웨이터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꿈을 꾸고 그걸 이렇게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그렸는데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연극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들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많은 관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작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티켓 가격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요. 아마 보신 기자분들께서는 저는 어느 정도 이 가격이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납득을 하셨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무대가 지금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연 내내 단 한 번의 암전도 없이 쉬지 않고 계속 무대가 전환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이 자리는 승강 무대라고 해서 이게 지금 저 10m 높이까지 또 올라가요. 그러면서 술집 장면으로 전환이 되기도 하고 뒤에 있는 무대는 회전 무대인데 뭐 90도, 360도, 45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끊임없이 장면을 바뀌는 것을 연출하기도 해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지금 보시는 면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여러 가지 무대 장치들이 계속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작비 역시 증가된 요소가 있고요. 또 일반 연극보다 저희가 취약층이 좀 많습니다. 22명이 무대에서 계속 호흡을 하는데 그런 대규모의 연극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일반 뮤지컬과 거의 다름없는 제작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티켓 가격을 올렸다는 점 말씀드리고 근데 만약에 작품이 관객 여러분께 기대에 못 미쳤다면 아마 개막 이후에도 티켓 가격에 대한 논란이 꺼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도 감사하게도 많은 관객분들이 이런 가격대가 정말 이 작품에 어울리는 가격대구나 그리고 돈이 아깝지 않다라는 말씀을 후기에 정말 많이 남겨주셔서 그래도 이분들이 저희의 준비한 과정과 결과를 진심으로 납득하고 이해해 주시고 같이 즐기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감사한 마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올리는 것이 무조건 좋다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도 불가피한 측면에서 작품에 어울리는 적정한 가격을 책정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답변부터 드리자면 사실은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클래식이라고 칭함받는 것들의 정의가 과연 뭐냐. 그러니까 결국은 클래식이라는 것은 시공간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그 가치를 굳건히 유지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칭하죠. 그러니까 16세기에 있었던 작품이 21세기에 다시 소환될 수 있다면 클래식이다. 아프리카에서 공연됐던 작품이 아시아의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도 그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클래식이다. 그런 고전을 우리가 끊임없이 소환하고 재생산해내고 변주하는데 사실은 이 작품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로미오와 줄리엣을 그대로 이 작품으로 옮긴 건 아니지만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든지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현대적인 감수성으로 변주하고 재생산한 작품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지점들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로미오와 줄리엣의 대사는 저희가 원작에 거의 충실하게 번역을 해서 시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로미오와 줄리엣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의 배우들의 말과 행동은 현대적인 감성에서 날 것 그대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관객들은 순간적으로 16세기로 갔다가 다시 현대에 있는 것 같은 두 가지 느낌을 동시에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지루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적인 템포와 함께 녹아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 작품을 관객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연출적인 요소였던 것 같아요. 또 그런 점이 있죠. 16세기의 셰익스피어가 오늘날에도 고전이라고 칭함받고 있지만 사실 로미오와 줄리엣을 대사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올리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그때와는 지금과는 좀 다른 그런 성인지성이라든지 그런 감수성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현대적인 의미로 다시 번역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가님하고 연출님하고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계신 배우분들하고도 끊임없이 토론하고 연습실에서 그리고 공연 올린 이후에도 토론을 하면서 더 관객들에게 친숙하게 이 작품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결과 그래도 관객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주안점을 뒀던 부분들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화와 굳이 비교하자라고 한다면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영화는 우리가 소위 편집의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재미있는 것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비올라를 아마 영화에서 카메라로 잡았을 때 등장하는 다른 배우들은 아마 놀고 있었을 겁니다. 연기 안 하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저희 22명의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누가 대사를 하더라도 끊임없이 연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프로시늄이라는 틀 안에서 이 1000명이라는 관객분들을 다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클로즈업만을 받는 배우뿐만 아니라 모든 배우들이 각자 비즈니스를 다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품의 마지막에 이 연극을 탄압하는 세력인 틸리라는 국내 장관이 나와요. 그러면서 커튼 극장, 로즈 극장에서 공연하고 있는 그 로미오와 줄리엣을 중단시키거든요. 그때 사실은 모든 관객들이 이 전체를 다 보는데 그 22명의 배우들이 표정이 다 다릅니다. 다 연기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막 두루루 떨고 있고 누군가는 막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그 사람을 보고 있고 영화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감동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 연출님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더 정확하게 말씀드렸을 텐데 많이 의도하신 바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또 뮤지컬 같지만 뮤지컬과 전혀 다르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뮤지컬 같은 경우는 춤이라는 환상의 도구를 통해서 다 같이 비슷한 동작을 하면서 블러킹된 장면을 연출하면서 조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연극은 사실주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2명의 배우가 다 진짜 인간처럼 실제 상황에 맞게 움직여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 위에서 비출 조명의 큐를 더 세분화시키게 만들고 또 이 무대의 움직임도 그에 따라서 더 세분화시키게 만들기 때문에 진짜 누가 봐도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연출님과 안무 선생님 그리고 디자이너분들이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관객 여러분들이 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연습하는 공간 안에 와 있구나.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시어트리컬 매직이라고 하는데 그 극적 환상에 빠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고 아마 그런 작품들이 우리가 다른 곳에서 현재 상연되고 있는 연극과는 다른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다른 연극이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많은 연극들이 소위 응접실 연극이라고 해서 한정된 장소에서 세트 전환 없이 무대 전환 없이 대부분 앉아서 이야기하는 시기로 길게 가는 연극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정말 사람들의 삶을 날 것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저희 작품의 장점이 되었다는 거. 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